대부분 다 틀린 문제지? 치킨 에스야메! 이게 거의 영어 수준으로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깨뜨구쇽! 뭐야,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조회 시간대 핸드폰을 안 냈어? 몇 폰 가져와! 대신 압수야! 아, 네. 햄버거 is fucking yummy, yummy! 저, 선생님. 뭐야, 왜 왔어? 핸드폰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 햄버거를 맞아볼래? 그게요, 사실. 오늘 엄마가 암수술하는 날이라 핸드폰을 낼 수가 없었어요. 수술 끝나고 결과 들어야 해가지고요. 이게 하나다, 이제 부모님을 팔아! 너 미쳤니? 아니에요, 쌤. 진짜예요. 지금쯤이면 딱 아빠한테 엄마 수술 결과 연락 왔을 거예요. You liar! 반으로 들어가! 너도 처음 안심하다! 핸드폰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쓰니? 거짓말 아니에요. 저 엄마 수술 결과 확인할 겸 인증 같이 해드릴게요. 에이, 야, 여기! 모자 깨지? 스투핏! 장난치지 마세요. 어머니 수술 결과만 빨리 확인할게요. 너 폰 주면 조작해서 인증할 거 아니야? 요즘 핸드폰으로 계좌 돈 액수까지 조작한다고만. 비밀번호 알려줘. 선생님이 확인할게. 제 폰 비번을 왜 쌤한테 알려드려요? 그럼 수술 결과 확인하지 말던가. 인증 못했으니 거짓말로 여기고 일주일 추가다 압수요. 하... 3일 7이에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주작 아닌 것 같네? 하... 다행이다. 쌤, 이따 정례 시간대 돌려주시는 거죠? 아니, 안 된 건 안 된 거지. 일주일 압수야. 쌤! 암수술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쩌라고! 부모님이 암수술이 있던 수술 받다 돌아가시던 뭐던 학생이면 교칙을 지키고 학생의 법을 다해! 일주일 압수야! 아니, 무슨 예시를 들어도 수술 받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찡찡대지 말고 반이나 돌아가세요! 네. 이마스 사랑해요. 뭐야? 내 폰 아닌데? 어디서 울리는 거야? 어? 아까 김영준 번 쓰고 다시 안 넣어놓고 주머니에 넣어놨구나. 기자 계시네. 우리 레터시 카드 넣어야지. 끝났잖아. 뭐야? 돈이 3만 원밖에 안 남은 거야 벌써? 이걸로 어떻게 월급날까지 2주를 버텨? 아, 진짜 미치겠네. 오마카세를 괜히 이번 달에 3번이나 갔다.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치킨 먹으니까 졸리네.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자. 배고파! 집에 뭐 먹을 거 없나? 오랜만에 요리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구만. 오늘은 내가 볶음밥 요리사! 이연복 계속구라! 짜장을 넣지 않았는데 왜 짜장 새끼야? 그래도 맘만 있으면 되지. 볶음밥에서 왜 상한 가장 계량 맛이다. 이연복 계속구라가 아니라 강철이 연금술사 계속구라잖아. 배고파.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상한 간장게장 한 입밖에 못 먹다니 영양실조 오는 거 아니야? 상인아! 내 오해원같이 귀여운 보이선 어디 갔어? 왜 얼굴이 반쪽이 된 거야? 이러다 기운 없어서 기절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 좀 사귈걸. 그래야 돈을 빌리지. 그냥 3만 원 남은 거 좀 쓸까? 아니야, 그랬다가 진짜 중요할 때 못 쓰면 어떡해. 신중해야지. 아니, 그래도 치킨 곱창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돈 빌릴 친구는 없어도 제자는 있지.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얘기해줬었는데 1117이었나? 아니네, 3117인가? 오, 맞아! 배달을 시킬 수 있어! 치킨, 피자, 곱창, 탕수육, 족발, 햄버거, 돈가스, 떡볶이, 골라싸 있잖아! 야무지게 시켜야지? 내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갚을 건데 음식 좀 시켰다고 뭐라 하겠어? 일단 치킨부터 결제요. 아, 뭐야! 주민번호 앞자리 지나고 뜨네. 하늘 날아간 우리 엄마 생일도 모르는데 내가 얘의 생일을 어떻게 알아? 아, 다 왔는데 왜 여기서 바뀌냐? 아, 한동대기 살짝! 후식으로 달달한 디저트 먹고 싶은데. 역시 후식으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난 고구마 피자 떡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오, 설레. 연애를 왜 안 해? 배달 먹던 풀 때가 가장 설레는데. What the fuck? 리비 이벤트용 스파게티 왜 안 왔어? 고구마 피자에 스파게티 올려서 싹 싸먹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여보세요, 여기 방금 주문한 서울과 아파트 300 이동인데요 리뷰 이벤트 스파게리가 알았네요? 그럴까요? 잠시만요. 손님, 리뷰 이벤트 신청한다고 안 해주셨는데요. 뭐라는 거야, 신청했는데요? 어차피 영수증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오,
어플리케이션 버그 걸렸나 보네요. 난 분명 적었으니까 갖다 줘요. 저희 측 실수가 아니어서 리뷰 이벤트용 스파게티 보내드린 건 어렵습니다, 손님. 난 분명히 적었다고. 적은 기억이 있다니까. It's real. It's real이요? 아무튼 배달 어플 고객센터에다가 전화해서 얘기해보세요. 저희 가게는 주문 들어온 대로 그대로 보내드린 건데.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내가 진상짓 했니? 내 돈 내고 내 피자 산 거야. 나 고객이라고. 진상 취급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스파게티를 보내드리려면 저희 쪽에서 배달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라 손해를 봐서 그럽니다. 배달료? 그거 고작 3-4천원 아니? 지금 3-4천원 아끼자고 손해만 있다 취급하는 거야? 예, 근데 어떡하니? 너 난 누군지 모르지? 난 맛집 속의 쇼츠 유튜버야. 너 잘 걸렸다. 여기 불친절하다고 올려야겠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내면 피자가 식잖아. 난 고구마 피자에다가 스파게티 싹 싸먹으려고 한 건데 피자도 다시 보내줘야겠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저도 당하지 않고 일 키울 겁니다. 닥치고 스파게티나 보내! 여보세요? 공짜 피자 얻어먹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더 밀어붙일 걸 그랬나? 근데 왜 이렇게 하나? 얘네 설마 스파게티도 안 보내는 거 아니야? 띵동! 공지 나가요! 어? 쌤! 야! 너 뭐야? 너 학생이 배달을 하니? 오토바이 면허 넣잖아! 피자집 저희 부모님이 하는 건데 엄마가 암수술하셨으니 제가 얘를 돕는 건데요? 여기 음식점에서 200m라 걸어왔고요. 근데 진상이 쌤이었어요? 뭘 진상이야 이 녀석아! 그거나 줘! 아버지한테 괜히 일 커지게 말하지 마! 하!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건데요? 그리고 음식점 소개 유튜버도 아니면서 왜 유튜버라고 협박하셨어요? 이게 진짜!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그거 주고 빨리 커! 안 줄 건데요? 선생님 자영업자 괴롭히지 마세요. 리뷰 이상하게 남기시면 학교 측에 말할 겁니다. 야, 어딜 가! 스위치 오브 스파게티 안 되나? 뭐야, 호텔 전화 중인 거야? 그게 진짜 확실해? 지금 가게 안 바쁘지?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상 전화번호가 왜 넘어오냐고! 폰 압수당했다며!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좀 늦어. 가게 바쁘면 전화해. 선생님 집 좀 들어갈게요. 뭐? 우리 집에 왜 들어가? 너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엄연히 범죄야! 범죄? 스파게티 주고 빨리 가서 공부나 해! 저 바빠요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해서요. 뭐? 너 지금 선생님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니? 뭘로 경찰에 신고를 해? 힘 빼지 말고 너네 엄마 건강해라 힘써! 네, 거기 경찰이죠. 여기 제 핸드폰 가져가서 배달 음식 주문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 이건 엄마 핸드폰입니다. 야! 언제 알았어? 너 그거 오해야! 선생님이 돈 당연히 주려고 했어! 일단 신고 취소! 선생님이란 사람이 학생 번호로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거 범죄예요. 큰 돈도 아니고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학생 번호로 배달 한 번 시킨 거예요. 당연히 사정 말하고 주려고 했죠. 제 걸로 거니까 쌤 벨 울리는데요? 고장 났다면서요? 고장은 선생님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원래 고장 났었는데 지금 고쳐졌네요. 어차피 고장 났어도 하신 행동은 범죄입니다. 사건 진행할게요, 경찰관님. 잠시만! 영준아! 신고 취하해줘라! 선생님이 수십만 원 훔친 것도 아니고 배달만 시켜먹고 월요일날 너한테 말해서 주려 했어! 영준아! 선생님 말한데 어딜 보니? 선생님,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잃어버린 자전거가 왜 선생님 집문 앞에 있을까요? 같은 자전거겠지! 쌤 이름이 김영준이에요. 사실 그게 가져다 놀라있어. 잠깐 빌릴 거야. 1년 동안 빌리셨다고요? 진짜 돌려주려 했어. 아, 1년 동안 빌리신 거였구나. 경찰관분들, 선생님께 수갑 좀 빌려주시겠어요? 자전거 절도도 합의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쌤, 자유 좀 빌려주세요. 감옥 갔다가 1년 뒤에 자유를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교원 자격증은 못 돌려드릴 것 같아요. 안 돼!